드디어 봇물이 터진다. 아, 설화의 봇물이 터진다. 이제 비단 이찍 이게 주말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실 분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그쵸. 오늘은 거기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해석과 이 일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 네.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인천 예. 개항을 해서 어떤 식당이 들어갔답니다.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가지고 거기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툭 치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뭐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이재명 쪽에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었던 모양이요. 그때 그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설마 이찍 아니겠지? 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찍이라는 말이 2번 찍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보통은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평소에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우리가 뭐 이찍 일찍 뭐 그런 말 어디 쓰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기호 2번 네.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 라는 말을 아주 얕잡아 얘기하는 게 이제 이찍이라는 말이어서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제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이제 대표가 오히려 국민을 갈라치게 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물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부적절한 타이밍에 또 너무 가벼운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 했고 한동훈 위원장 이에 대해서 또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두 번 정도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네. 기자들하고 만나서 거의 도어스태핑 하다시피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여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왜 레이건 대통령이 네. 총격을 받아서 암살범에 의해서 테러를 당해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면서 자기를 옮기고 있는 의료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혹시 민주당원 아니오? 아~ 이제 레이건이 공화당원이니까 네. 내 몸에 손대는 사람이 민주당원 아니오라고 이제 그런데 그건 이제 완전히 그 전혀 다른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말했다는 이찍. 그 이찍이라는 것은 설마 국힘 이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나라가 지금 두 쪽이 나 있는 거고 이런 네. 극심한 양극화 현상은 문재인 정권 때 아주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반쪽주의자 반쪽주의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네. 이게 이재명 TV라는 유튜브로 찍으면서 이게 방송이 되고 있었던 그렇죠. 겁니다. 그냥 네. 지나갔으면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봐 우리 대표는 말이야 빨리 신속하게 사과하자라 그러는데 네. 이게 그 사과의 내용을 보면은 예. 거기에 또 사과 내용 중에 윤석열 정부를 계속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분 사과를 할 때 사과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잡소리를 다 빼내고 오로지 사과 그것만 하는 것이 사과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은 그래서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사과한다니까 정말 사과하는 줄 알았나 봐 이제 이런 말을 지금 낳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무튼 이찍이라는 말하고 그렇죠. 네. 근데 민주당에서 네. 이찍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정청래 최고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5일에 네. SNS에 김건희 여사와 1대1 토론을 제안한다면서 김건희 여사 대신에 한동훈이 2분간 말할 기회를 줄 의향이 있다. 왜 2분이냐고? 그분은 이찍이니까. 이렇게 또 말을 해서 논란이 한 차례 그러게요. 적이 있습니다. 네. 처음이 아니에요. 이 말도 이제 다시 소환이 돼서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네. 것이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김건희 여사를 느닷없이 끄집어냅니까? 이게 저는 정청래의 천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예. 그런 뭐죠? 얘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도 뭐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서양에도 감출 수 없는 세 가지 뭐 어디에 세 가지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재채기. 네. 아, 그렇죠. 재채기 못 참죠. 두 번째가 사랑하는 사랑. 마음. 아,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가 천격입니다. 천격. 예. 아. 그런데 아니 이건 말이죠. 조롱의 원단이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그렇죠. 있고 또 무엇에 빗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 가만히 있고 그쵸. 어떻게 보면은 어, 은인자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딱 호명을 해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 나랑 토론합시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사 가능성이 제로라는 걸 알면서도 네. 그냥 이렇게 사람을 꼬집고 이렇게 뜯어내고 하는 것에 그 골몰한 나머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한동훈한테도 바람께 2분을 주겠다. 왜 이찍이니까. 아, 이게 참. 그 감출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드러났다. 예, 최고위원으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선에서 박광운 전 원내대표를 꺾은 김준혁 민주당 후보의 과거 발언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 저보고 입에 담으라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김준혁 이 사람. 김준혁. 경기도 평택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중앙대학교 예. 나왔더군요. 책을 또 썼어요. 예.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 예. 중앙대는 이제 이재명하고 대학 후배가 되는 셈인데 뭐 그런 선후배가 온 게 때문에 뭐가 끈끈해졌다. 뭐 그렇게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김준혁이는 이 대학 때 정조를 전공을 했어요. 네. 예. 역사.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정조를 전공한 다음에 수원에서 밥벌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정조대왕하고 수원하고는 아주 밀접한 그렇죠.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참 이 김준혁이 이제 운이 좋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아 정조를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수원시 학예연구사가 되고 아 네. 그런 스토리가 또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수원에 출마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흐름이 예.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민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왔어요. 네. 김용민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예. 밤마다 여자애를 끼고 시바스리갈 처먹고 하다하다 더 데려갈 연예인이 없어 여고생들까지 불러가지고 그다음에는 박정희와 아. 최태민 두 사람이 뽕 같은 것을 맞아가지고 여자들 데리고 파티를 하는 거지. 아, 이거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 네, 이제 이 김준혁 예. 민주당 후보의 과거 발언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아니, 이 정도 발언이면은 아, 진짜 이거 지금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발언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명예훼손 아닙니까? 아니, 명예훼손. 야, 이건 아, 뭐 사자 참. 명예훼손에다가 최태민은 이제 최서원 개명 전에 최순실 아, 그렇죠. 이제 그분의 아버지 되는 맞습니다. 최태민 목사를 네, 최태민. 말하는 건데요. 두 사람이 뽕 맞았다니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또는 다른 어느 곳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최태민 두 사람이 이제 마약을 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렇죠. 번연이. 네. 자, 이거 어떻게 이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에 이번 출마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좀 원망스러워지는 대목인 것이 이런 말은 반복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말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네. 그리고 어디론가 또 수면하에 가라앉고 그렇지 말고 제발 4월 10일까지 4월 9일 밤 12시까지 이 말은 12시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방송 마이크 앞에 설 때마다 강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박 전 대통령하고 최태민 목사가 마약을 했다고 말을 퍼뜨린 자가 김준혁이다. 이번에 수원 정에 출마를 한다. 네. 그 상대에는 국민의힘의 이수정 저 경기대 아, 범죄심리학과 그렇죠. 교수다. 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경기도에 출마하고 있는 사람, 수도권에 출마하고 있는 사람, 서울에 출마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그리고 그 이면에 아직 발굴하고 있지 못하는 얘기까지도 네. 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네.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죠. 시바스리갈 물론. 아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네. 그날 뭐 거기에서 시바스리갈을 양주를 그 시바스리갈 하면은요 그 당시에는 고급 양주였지만 네. 지금은 뭐 그쵸. 다른 고급 양주들이 많이 나와 많아서. 있는데 네. 아무튼 아이고.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 막걸리를 좋아하고 논두럭 밭두럭에 앉아서 막걸리 마시는 사진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시바스리갈로 규정을 하면서 이 정말 사자 명예훼손을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있다는 것 네. 이 점을 네. 좀 반복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작업을 국민의힘의 후보들
또 당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김용민 씨 유튜브 방송 발언뿐만 아니라 또 작년 11월 얼마 전이죠. 페이스북에 자승전 조계종 총무원장 업적에 대해서도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승 죽음이 석연치 않다. 왜 자꾸 궁정동 안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궁정동 안가는 이제 10월 26일 12일 이 사태가 벌어진 그곳인데 그런 네. 발언을 또 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왜 그런 겁니까? 왜냐면요. 네. 아니 자승 총무원장 물론 그 이제 본인이 스스로 소신 공양을 한 것이다라고 우리 조계종의 그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은 석연치 않다라는 말을 했고 거기다가 또 궁정동 안가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그 장소를 네. 거기에 자꾸 생각이 난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반드시 정식으로 문제를 삼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런 말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 가지고 뭐 저 어디 동네에서 무슨 조그만 구멍가게나 한다면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그런 이 국회의원 후보로서 나와 있어요. 예, 경기도 수원청에 출마한 마지막 그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이 발언은 전국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이 그렇게 소신 공약으로 입적을 했는데 네. 궁정동 안가가 생각난다니요. 그러면 자승을 시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자승을 시한 그 사람은 또 누굽니까? 네. 그 사람의 배우는 누굽니까? 이런 것들을 그 우리 조계종에 관련되신 분들은 반드시 이 김준혁한테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진행한 김용민 씨 역시 또 과거 발언이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를 성폭행해 죽여야 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민은 그 출마를 해가지고 사실은 반대당을 굉장히 이롭게 하고 이제 경치판에서 그때 낙마를 했던 사람인데. 네. 콘돌리자 라이스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흑인 여성이지요. 그런데 이 콘돌리자 라이스는 그 국무장관으로서 굉장히 그 평가받는 그런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콘돌리자 라이스가 이 독일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부대 앞에서 그 사열을 받을 때 그 아주 까만 이 네. 롱 코트에다가 롱 부츠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 이거 얼마나 화제가 되는지 몰라요. 네. 그 콘돌리자 라이스 자서전도 저희 집에 한 권 있습니다만 아무튼 성폭행을 해야 된다. 아이고 이거는 말이죠. 네. 정말 이거를 저 해외 이런 뉴스가 나갈까 두려울 만큼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김용민은 흘러간 물이다 한다면은 지금 현재 김준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다시 강조하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경기도 수원정에 살고 계신 유권자들께서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의 이제 막말 논란을 좀 짚어봤고 사실 여당에서도 이 막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SNS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직접되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네, 이런 글을 과거에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난교 예찬이라면서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 후보직 사퇴해라 네,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장해찬이 좀 부적절한 말을 한 적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 대목만 떼놓고 본다면 네. 근데 장해찬은 그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 국면에서 정말 사이다 발언을 방송 마이크 앞에 했으면 정말 말 잘하더군요. 장해찬 네, 말씀은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젊고 뭐 그런 점들이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네. 당시 발언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프로 어떤 이제 직업 분야든지 또는 뭐 연애 스포츠 그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인데 네. 프로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프로로서의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을 최우선시해서 평가를 해야지 그 사람이 사생활에서 또는 성적 취향이 어떻다 저렇다 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프로로서의 능력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취지였던 그런 취지이긴 했을
것 같긴 네, 한데 예. 이제 너무 발언이 좀 자극적이고 그렇게 말입니다. 부적절한 부분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난교를 했어라도 용서해줘야 된다니. 그런데 아, 이런 표현들은 네. 사실은 저는 뭐 거의 더 제 판단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가령 요즘은 그 별의별 이 성적 취향들이 다 있고 자기를 가령 요즘 소수 그 뭐라고 그러죠? 아, 성소수자요? 성소수자. 예, 예. 예. 그러면은 동성끼리의 어떤 그 성행위를 나는 그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긴 했지만 네. 나의 성취향은 여성성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존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좀 조금 진전된 사회 속에서 진전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부적절한 건 부적절한 거죠. 맞습니다. 아까 잠시 저희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재명 이직 발언에 대해서 네. 이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입장을 밝혔죠. 네. 두 번 밝혔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비대위 그 회의 때 아침에 발언한 것과 출근길에 발언한 것 네. 두 가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인종 차별에 준하는 망발이다. 아하. 네. 이런 이직이라는 말에 네. 이직이라는 네. 말에 대해서 망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이재명 대표의 막말과 천박한 언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참 서글픈 일이다. 네. 주권자인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봐야 저런 소리가 나오냐 한심스럽다. 네, 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법학을 전공을 하고 그렇죠. 검사로 뭐 20년을 살아온 사람이긴 한데 상당히 어떤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도 대단한 캐릭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네. 그러니까 이직이라는 말에서 참모가 써준 말 같지는 않고 본인이 생각해낸 말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예.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 색깔만이 아니라 네.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사람을 선을 딱 그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인종 보듯이 네. 다른 벌레 보듯이 가분개 보듯이 한다는 것은 이건 인종차별에 준하는 것이다 아. 라는 인문학적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지요. 예예. 이제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이 이런 말들은 참 한동훈 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말인데 어떤 말이죠? 익숙해져 간다는 게 문제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네. 제3지대 지지자들 다 통틀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식 발언에 대해서 불감증에 걸려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도 이직이라는 말을 해도 그냥 같이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한다. 아니다. 이건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말이고 이직이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나게 나라를 두 쪽으로 내놓고 있는 말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말인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한 발짝 더 진전되고 개발된 이야기를 오후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 한마디 하고 나면 그걸로 끝? 이게 아니에요. 지금 250 전국에 있는 지역구 다 출마 뭐 했다면서요. 네. 그 후보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침에 이렇게 규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얘기들을 해서 네. 끊임없이 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늘 매일같이 보는 얘기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나면 그걸로 끝. 그 신문방송도 이것만 얘기하면 끝. 가령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네네.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면 그걸 정청래 최고위원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뉴스가 되고 이렇게 일파만파 퍼져가는 효과가 있는데 왜 국민의힘은 오로지 한동안 마우스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는 마우스가 하나밖에 입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 250개 입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언론에서 좀 이야기를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고 SNS도 글도 많이 쓰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오긴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 자기 몸 하나 보신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웰빙 정당의 DNA가 아직도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말들이 그냥 그 쓱쓱쓱쓱 지나가 버리고 많은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인종차별적 막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미나 네. 유럽에서는 정치적 매장당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하면은 그 말을 한 정치인은 그 누가 됐든 좌우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 이튿날부터 모든 언론에서 출연이 금지당하고 아무도 그 사람은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해도 그냥 익숙해져 있다 이런 거죠. 불감증이다. 예.